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천자색화성 농장 정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 들어왔어요. 네. 근데 지나가 버리면 또뭐그볼 때만 보이는 거지. 실제 네. 근데 이거 재방송으로도 볼수 있어요. 재방송으로. 네. 올리면은 그 재방송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아, 재방송을 자기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우리가 그냥 업로드 시켜놓으면 볼수 있게, 비공개에서 공개로 해놓으면 볼수 있더라고요. 아, 누가 예를 들어 화성 찾아가서 이걸 방송을 자기가 볼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화천 농부들, 팔로우를 해주시는 분들이 유튜브하고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찾아 네.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 네네네, 그렇죠. 화성을, 화천 농부들, 그립에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보시는 거지. 아, 화천 농부들 그립에 네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면은 네, 그립에 들어오셔야 그냥 돼요. 그뭐 유튜브처럼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 검색을 있네요. 해서 화천 자색 화성 네, 치면은 이 나와요. 맞아 보니까 네, 그립에 아 네. 유튜브에 그립이 아, 그거는 광고. 유튜브에서 그립을 광고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그립 프로그램 안에, 채널 안에 이제 이거를 하면 나와. 누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지 좀 알려. 안녕하세요. 누가 저기. 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윤이님이 누구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기 좋아요, 좋아요 있거든요? 좋아. 하트 뿅뿅 좀 날려주세요. 하트 뿅뿅. 오늘은 화천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는 자색 와송 농장 정유기 대표님과 함께 라이브 방송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많이 떨리고 되게 어색하네요. 농사만 짓다가 와서 이런 또 이런 우리 정 대표 덕분으로 이런 또 방송을 하게 되네요. 저희들을 요 자색화성 발효 음료 이것은 순수하게 산골짜기에서 진짜 자연 청정 환경에서 유기농으로 농사지어서 또 그것도 강원대학교 풍과는 등에서 인증서가 있는 유기농 와송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이 와송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된답니다. 씨를 그 전에 묘종을 전부 다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 계속 재배해서 한 7월부터 한 9월 사이에는 생와송을 드실 수가 있고, 일부는 이제 생화성으로 팔기도 해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꽃이 피기 직전에 꽃머리가 딱 맺히고 꽃이 피기 직전에 수확을 해서 이걸 산속에서 2년 이상 자연 발효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킨 후에 이 자연 발효 과정에서 약간의 우로로 그, 까꿍님 안녕하세요. 아니, 닉네임이 되게 예쁘시네. 예? 우르르 우르르 까꿍. 까꿍? 네. 대표님은 계속 예.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연 발효 과정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자연 발효라는 게 당분이 알코올로 알코올이 식초로 식초가 다시 물과 CO2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자연 발효 과정이고 이 한꺼번에 이게 처음 당분이 알코올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알코올이 한꺼번에 다시 식초로 변하지 않아요. 항상 조금씩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자연 발효 과정이죠. 그래서 항상 자연 발효 과정에서는 알코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을 좋아하신 분들은 원래 자연 발효한 걸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이 약간 강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 알코올을 좀 날려버리고 유산균을 다시 한번더 접종해서 다시 한번 유산균을 배양해서 이 음료를 만든답니다. 특히 이것은 여성과 어린이들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 고객들이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특히 여성분이나 애들이 좋아하고 지금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와송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이런 여러 자료들이 많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여러분들 코로나 이기는데도 상당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뭐 와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바로바로 대표님이 와송을 지금 몇 년째 재배하고 계시죠? 한 지금 6년째, 6년째 예, 재배하시는 거예요? 네. 2015년도부터 했으니까 15, 16, 17, 18, 19, 네. 20, 그 6년, 횟수로는 6년째가 네. 되네요. 룰루랄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방송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30날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금요일날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정식으로 해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인사, 그다음에 연습. 그래서 한번 이제 방송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연습하는 차원에서 인사도 좀 드리고 하는 거고요. 아무 연습도 안 하고 지금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퇴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리서. 아, 연습은 안 했지만 연구는 많이 네. 했어요. 연구는 정말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30날 저희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송을 하는데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화천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뭐 금화균, 와송, 비타민을 가지고 아 그래요? 삐뚤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삼각대를 좋은 걸로 한번 다시 구비해 놓겠습니다. 아 여기 책상이 좀 그런가?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지금 배경이 네. 저희가 여기 각도가 아마 안 맞아서 삐뚤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위에 각도가? 네네. 저희 여기 사무실 예쁘게 나무 향기 사람 좋게 한다고 라고 있어요. 소소한 남매님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아주 궁금해요. 네. 그래서 방송을 이제 1부, 2부로 화천 농부들이 저희가 작년에 광선홍 대전에서 예. 전국 광선홍 대전에서 최우수를 최우수상을, 예,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금도 2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광선홍 대전에서 화천 지역에서는 이게 코엑스처럼 전체에 가서 뭔가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좀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으로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라이브 방송 중에 저희가 요 비타민 비누 3개, 100g짜리 3개, 그 다음에 여기 와송 비누랑 금화균 비누라고 있어요. 요거를 추첨을 해서 1부, 2부 다 추첨을 해서 저희가 택배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마 이거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할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하나 얼마죠, 그게? 이게 하나에 네개 들은 세트가 네, 29,000원, 28,000원? 예. 네네. 저희 아직 이게 신상이라 가격도 제대로 몰라요. 아, 네. 이거 지난번에 집에 써보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 좋죠. 예. 네. 저희도 요즘 이제 손을 많이 씻으니까 막 건조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와송을 구매하시더라도 요게 선물로 몇 개씩 이렇게 저희가 증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방송 때 같이 이제 호응도 해주시고 뭔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추첨 기능이 있거든요. 또 추첨을 해서 별표 감사합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도 저희 이제 한 10분밖에 안 돼. 아직 8분밖에 안 했어요. 아, 여기 그래? 8분이거든요. 야, 한 8분. 시간을, 두 네. 시간을 어떻게 하지? 네, 걱정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소소한 남매님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이제 하트 3개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와송이, 아, 열 분이나 되시구나. 열 분이 들어왔다는 왔다 그, 하시는 분. 와송이 뭔지 아시는 분도 네.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그 소개시켜 드려도 네네.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아, 와송 사진이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 와송 여기서 사진을 준비해 홈페이지에, 놓을게요. 네. 그러게 딱 아니, 띄워드리는 게.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와송을, 아, 여기 있는 그, 아, 파일에 와송을 바로 이렇게 아, 보여주기는, 그런 기능은 아, 아이고, 없어요. 아깝구나. 아까워요. 네. 하면은,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할때 예. 여기서 이렇게 그걸 하더라고요. 화면, 아, 이게 그럼 이걸 갖다, 요걸 하나 네네. 보여줄까? 아, 네. 여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하면 잘 나와요. 요렇게. 네.
요게 와송밭이에요. 네. 이렇게 와송 여기 정유기 대표님 무농약으로 재배하셨고 지금은 이제 유기농 인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와송이 예, 네, 이게 와송밭입니다. 와송밭 신기하죠? 실제로 보면 더 멋있어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그다음에 이렇게 겨울에도 네, 겨울에도 눈 속에서 이렇게 잘 자랍니다. 아, 네. 괜찮네요. 자, 네. 그럼 먼저 와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송은 누워 있는 소나무란 뜻이 아니고 기와자 소나무 송자에서 와송이 기와 지붕 위에서 자라는 모습이 그 마치 소나무 꽃핀 모습하고 와송 꽃핀 모습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네. 기와 지붕이 한번 보세요. 요거 얘기하세요. 예예. 아, 그, 소나무 꽃. 예. 네, 소나무 꽃이고 이것은. 네, 네. 또 이제 부르땡이야. 이것은 기와의 위에 핀 와송꽃이에요. 네네. 보면 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향기도 약간 솔향기도 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기와 위에서 자라는 소나무 같은 특성을 가지게 돼서 와송이라 그러고 실제 와송이 자라는 것은 바위 위에 아주 그 물기가 없는 바위 위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와송 이름이 바위솔, 바위솔이라고 합니다. 바위솔. 바위솔 씨가 그 바위솔이 자라는 그 바위 위에 그 환경하고 비슷한 기와 지붕 위에서 자라서 와송이라고 부른답니다. 방송 아니 요거 이제 구매하시거나 이러시면 저희가 요거 안내지 뭐 나가니까요. 요거 아마 궁금하시면 또 홈페이지가 있죠, 우리가? 예, 예, 홈페이지 있어요. 화천 농부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화천 농부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라이브 방송가가 가장 싸요. 네. 네. 가장 싸게 구매하실 수 있고 오늘부터 지금이라도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사은품 드려야죠. 예. 네. 그리고 30날도 이제 사은품이 있으니까 그때도 적극. 그리고 제가 어제 라이브를 하면서 테스트 방송을 하면서 뭐를 약속했냐면요. 예. 그 뭘 약속했는데? 요게 와송 비누거든요, 색깔. 예. 천연 새끼에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이 와송 비누인데, 와송 비누에다가 뭐 색소나 인공 색소나 이런 걸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약속했냐면, 와송 비누는 색깔이 하얗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누 시리즈에서 비타민 비누는 약간 진한 갈색. 예. 그 다음에 금화규 비누는 약간 연한 색깔, 연녹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송 중에 이거 무슨 비누? 이렇게 여기 댓글에서 예. 맞추시면 비누를 보내드리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비누? 이러면 이걸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딱 내가 이렇게 딱 냈을 때 무슨 비누일까요? 이러면 그럼 여기에 제일 네. 먼저 이렇게 답 네, 댓글을 딱 쓰시면 이제 주소하고 연락처 주소 연락처 받아서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는 거죠. 사구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사구 세트 한 3만 원 상당의 그죠? 2만 3만 원이 조금 안 되지만 3만 원 상당의 와송 비누 금화규 비누 두 개 들어있는 세트를 네, 보내드리려고. 야.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1부에서 10분, 2부에서 10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참여도가 높으면 더 쏴드려야 되고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와송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와송이 우리가 뭐 사실 설명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와송의 효능이 참 좋은 게 많은데 네. 이게 서로 얼굴 그 인터넷에 네. 인터넷이나 여러 방송 자료를 찾아보면은 네.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맞아요.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와송 소개뿐만 아니라 와송 또 발효 음료도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 발효 음료는 와송이 9월 달이 되면 꽃이 9월 한 중순 정도 되면 꽃이 막 펴요. 꽃이 피면은 이제 벌이 와서 그 꽃에 있는 꽃가루도 따가고 네. 그다음에 꿀도 따갈 거예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벌이 날라오기 직전에 네. 이를 전부 다 수확을 해가지고 영양분이 가장 많을 때 수확을 해서 산속에서 한 2년 동안을 자연 발효시켜요. 네.
자연 발효 과정이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에서 아마 뭐 생물 시간이라든지 화학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연 발효 과정은 전분이 당분으로 당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포도당으로 포도당도 내나 당분이지만은 그 좀 그 분자수가 작은 포도당으로 그다음에 포도당이 다시 알코올로 알코올이 다시 식초로 식초가 또 오래되면은 전부 다 H2O 플러스 CO2에서 전부 다 자연으로 하는데 그래요. 어려운 얘기를. 그래서 이게 자연의 순환 과정이에요. 네. 그 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쌀밥을 먹는 것보다는 설탕을 먹는 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고 설탕을 먹는 것보다는 알코올을 먹는 게 흡수가 잘 되죠. 그죠? 그럼 알코올을 먹는 것보다는 또 식초를 먹는 게 흡수가 잘 돼요. 네. 그다음에 식초를 먹는 것보다 물을 먹는 게 더 흡수가 잘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가장 많은 게 식초인 상태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자연 발효 음료용 식초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분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공적인 과정을 거치면 뭐 일주일 만에 전부 다 이렇게 알코올로 되고 식초로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데 자연 발효다 보니까 한 2년, 3년, 4년 이렇게 오랫동안 걸려요.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알코올이나 식초로 안 변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이제 특히 그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나 애들이 먹기가 조금 더 하니까 그 알코올을 전부 다 다시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정류를 다 시켜서 날려보내요. 날려보내고 거기 유산균을 추가 접종해서 이렇게 만든 게 바로 그 와송 유산균 발효 음료인데 그래서 특히 그 애들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고 그다음에 특히 와송의 효능의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은 특히 면역력 증가 이런 데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드시고 면역력이 증가되면 코로나와 걱정 많이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효능 얘기는 효능은 인터넷에. 인터넷에. 효능은 인터넷에.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요즘 워낙 좋아서 특히나 이제 인터넷으로 뭔가 검색할 때는 전문 지식을 딱 그 검색 돋보기 창에 와송 효능 아니면 와송 뭐 논문 아니면 뭐 와송 영양성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이제 다양한 체험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어디가 뭐 어떻게 해서 먹었는데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키워드에 와송 효능하고 그다음에 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와송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와송 성분 요 두 가지만 이렇게 검색을 해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전부 다 얻을 수 있고 특히 제가 재배하는 와송은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면서 또 다른 인근 농가하고 차이가 아주 옛날에 화전민들이 그 개간했던 오랫동안 방치했던 비탈진 그 돌 많은 밭에서 이렇게 자연 환경과 비슷한 데서 재배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들 바닷물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바닷물의 성분들이 우리 몸 혈장의 성분하고 똑같답니다. 그리고 식물의 체액 성분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와송을 재배하면서 영양제를 이렇게 돈을 주고 샀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생산 원가가 비싸요. 그래서 저희들은 동해안에 해양 심층수를 파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와송을 주물해서 와송이 자기 고유한 그 특성을 발휘하도록 그 영양분을 충분히 각종 그렇게 영양분이라는 여기서 미네랄을 뜻하는 거죠. 바닷물에는 현재까지 분석된 바로는 84종의 그 미네랄이 다 들어있답니다. 명 있는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먹은 와송이 곧 여러분들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네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이게 뭐지? 보내기를 하니까 페이스북으로도 바로 보낼 수 있네요. 페이스북으로? 네. 안 해봤어 지금. 초딩 라이브 두 번째.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 화면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예.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하면서 저도 이제 배우는 거죠. 뭐. 아직 한 개는 못 팔았습니다. 이제 라이브 한지 테스트 어제 한 번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계속 원래는 이렇게 와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막 해주면 그거에 대답만 이렇게 답변만 해드려도 시간이 금방 갈 텐데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에 방송할 때는 요 손가락을 좀 많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궁금한 게 뭔지 네, 궁금한 오늘 게 뭔지 이렇게 예. 하시면 우리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아, 이걸 보려면 안경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는 저 멀리 거는 잘 보이는데, 이 가까운 글씨는 안 보여가지고. 아, 진짜요? 요거, 그게 있어요. 뭐지? 우리 저 태블릿, 아니, 뭐야. 제 거. 그거 갖다가 여기 옆에다 놓고 같이 키면서 하면 될 거예요. 아, 이것도 보고. 네네. 아, 누진 다 초점 렌즈를 그걸 끼고 오면 다 보여요. 마송 잠깐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 여러분, 유기농 그 인증 절차가 굉장히 그 복잡해요. 오늘 내가 1년 동안 유기농 농사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유기농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아무리 유기농 농사를 짓더라도 처음에는 무농약 그 인증을 받아야 해요. 한 1년 정도 열심히 그 농업을 작업한 영농일지를 전부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토양 성분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검사를 받고 농약이 없다는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센터가 전국에 여러 곳에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강원대학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와송을 재배한 생물을 따다 갖다 주면은 거기서 다시 또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와송 안에 아무런 농약 성분이 340 종의 농약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그런 인증을 또 받아야 되고, 물도 또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수질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원대학교에서 그 무농약 인증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농산물 품관은 뭐죠? 품질관리원에서 또 나와서 불시에 이 농작물을 또 채취해 가서 다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네 가지의 검사를 받아 합격을 하면은 그게 이제 그 무농약이 되고, 그 다음에 무농약을 한 3년, 4년 이렇게 하고 나서 유기농 전환 기간을 또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유기농 인증을 받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훨씬 더 까다롭죠. 그 유기농, 여러분 참, 유기농에 대해서 단순히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치면은 유기농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유기농이란 그 영어로 오게닉이라 그러는데, 오게닉. 오게닉, 여러분, 오거나이저 이런 말이 되죠.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치고 이럴 경우에는 그 일단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살아나요. 토양 미생물이 살아나게 되면은 토양 미생물을 먹기 위한 여러 가지 지렁이, 그 다음에 지렁이뿐만 아니라 뭐 땅강아지, 군뱅이 이런 다양한 또 곤충들이 옵니다. 또 이 곤충들을 잡아먹으러 또 여러 가지 또 메뚜기도 오고, 그 다음에 뭐 거미도 오고, 그 다음에 각종 또 여러 가지 진디물도 붙어요. 또 얘네들도 잡아먹기 위한 칠점 무당벌레, 그 다음에 또 거미 이런 것들 오고, 또 얘네들도 잡아먹기 위한 산돼지도 오고 고라니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토양과 곤충과 식물과 동물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이런 관계가 바로 유기농입니다. 네.
그래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이러한 그 농작물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특별히 가격이 뭐 몇 배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맞아요. 소득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수확량은 떨어지고 몸은 힘들고 근데 이제 네. 왜 이런 농사를 짓냐면은 이런 힘든 농사를 그냥 단순히 약 치고 빌어주면 가장 간단하고 쉬운데 아, 내가 먹고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드시고 건강한 농사를 지어야지 이걸 드시고 뭐 내만 돈을 벌고 소비자는 손해보는 이런 농사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서로 돕고 서로 주고 서로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지. 또 여러분들이 또 건강해져야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면 또 이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도 농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 이름도 정유기입니다. 유기.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마 유기농 농사를 그때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하여튼 이름도 유기라고 지어주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늙음악하게 유기농 농사를 짓게 되네요. 그리고 와송 농장도 깊은 산골에 최상류에 있어요. 우리 농장 상류는 아무도 안 살고 그다음에 계곡물도 졸졸 흐르고 아주 산세도 좋으니까 여름에 한번 놀러 오세요. 지금은 뭐 농장에 와송은 볼 게 아무도 없고, 그 농장에 잡초, 즉, 그 뭐 잡초라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잡초고 우리에게는 전부 다 나물만 있어요. 농장에 가면은. 지금 냉이가 엄청 많죠. 냉이, 그 다음에 개똥수, 그 다음에 망초, 뜯으면 전부 다 나물만 나와 있어요. 나물 뜯어, 냉이 먹고 드시고 싶은 사람들은 농장에 놀러 오셔도 돼요. 이 화면을 보고 이야기할까? 화면 보셔도 되고 어차피 화면 보시면 저기를 보게 되니까. 예. 네. 저쪽이 카메라 아니면은 이 카메라가 유리 저 아니 아 보세요. 계신? 내가 저 카메라가 좋은지 네. 아니면 일로 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로 보는 게 앞에 보세요. 저거? 네, 그렇죠. 저쪽. 지금 네. 아, 지금. 네. 저 카메라 네, 초점을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그 고객들하고 같이 대하는 같이 네네네. 시선을 맞추는 같이 보여요. 네네. 테스트 방송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그립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유기농으로 재배한 정유기의 와송 발효 음료. 와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또 이제 와송을 모를 수 있고. 지금 저희가 20명으로 여기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 20명이라는 거는 20명이 지금 여기 현재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한 거예요. 예, 유리나님이 누구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삼척에 계시는 분들 지금 초대했는데 어떻게 식사하시고 들어오시는지 안 들어오시는지 모르겠고 네, 일단 반갑습니다. 저희는 화천농부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천 자색와송농장 네. 대표 정유기입니다. 네. 화천농부들 같이 일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화천에 오시면 여기 저희가 뭐 공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차도 한잔 하시고 저희가 지금 요거 먹고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지금 올고든 정유기의 올고든 와송 음료를 제가 시원하게 얼음으로 저희가 방송을 오늘 1시간 정도를 해볼 거거든요. 근데 1시간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를 수도 있고 예. 입이 마를 수도 있고 해서 예. 저희만 먹는데 다음에는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에 오시면 하천 농부들 그 내비 네. 찍고 오시면 되죠? 네네네. 화천 농부들 지금 이제 페이스북으로도 저희가 그 전송을 해서 라이브 하고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립을 방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삼척에도 계실 거고 계시는데
아직 뭐 우리도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여러 관중을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보신다는 가정하에 예. 우리 둘이 얘기를 하면서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 그 이 방송을 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와송을 지금 와송 음료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효능이거든요. 사실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유기농으로 재배했는데 유기농으로 재배한 걸 사탕수수 유기농 원당 사탕수수로 또 발효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좋은 그러니까 몸이 좀 이렇게 좋은 분들한테 드시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 누가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게 정말 서로 답답할 거예요. 아마 소비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어디 좋은데 이렇게 듣고 싶을 텐데 그 얘기를 못 드리니까 우리도 답답하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못해요. 네. 근데 와송 음료의 네. 효능을 이야기하면 안 되더라도 그렇죠. 와송 자체의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와송의 효능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와송이 네. 괜히 그리고 그냥 이제 뭐 네이버 안에 와송을 드셨는데 어떤 분이 드셨는데 어떻게 좋아하셨는지나 뭐 또는 와송 뭐 이렇게 요즘 그런 방들이 많잖아요. 동호회 방들 뭐 약초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가 지금 뭐 효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그다음 기농기촌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방 안에서는 와송은 아주 예 아주 예 좋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써놓은 글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드셨는지. 그러니까 와송의 효능에 대해서는 옛날 우리나라 전통 어수인 동의보감이라든지 그렇죠. 여기서 다 나오고 그다음 최근에서 각종 그 대학 교수들이 연구 논문 그런 것도 한번 여기서 찾아보시고 하여튼 와송 효능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와송이 어떻게 좋은지를 알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와송 효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여러분을 몸에서 잘 흡수를 해야 그 효능 그 와송의 좋은 성분들을 몸에 흡수를 하고 그 여러분들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긍정적인. 그래서 그 여러분들 흡수가 가장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송을 자연 발효시킨 거예요. 그래서 와송 자연 발효시켰으니까 그 와송의 좋은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분들을 여러분들 몸속에 다 흡수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발효를 하면 발효 미생물들이 있는데 발효 미생물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장내에 들어가서 장내 유익균의 그 숫자를 증가시키고 또 그 유익균의 종류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은 장내 유익균들이 많아야죠. 여러분들 세포수보다 더 많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한 70kg, 60kg. 유산균 선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랄랄랄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수가 한 70조 개 정도 된다는데 사실은 미생물 숫자도 그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먹고 있는 음식물들을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피 속에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피 속에 넣어서 또 에너지화 시켜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런 자연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자연 발효 그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미생물들이 미생물들을 여러분들이 이 와송 자연 발효 음료를 통해서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와송을, 와송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이제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뭐 와송 요거 발효 음료, 500ml 포장이 되어 500ml씩 담아놨고 요거는 이제 유리병으로 포장이 돼서 요거 3병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납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죠? 여기서 우리 라이브가가 5만원 예. 그래서 택배비 저희가 부담하고 그래서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먹는지. 예. 네. 이거를 몇 밀리씩. 예. 물, 물이나 뭐 아니면 탄산음료 이렇게 어떻게 먹는 방법.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하고. 네네. 예, 이거 한 병은 5만 원씩 하고 여기 라이브가에 세 병을 사면 원래 15만 원인데 14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드시는 방법은 그냥 원액으로 하루에 식사 전후에 한 30ml 그러면 약 소주 소주잔에 반잔 반잔 반. 근데 여러분 소주병에 소주잔에 반잔 그러면 소주를 반잔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시는 분들 많죠. 예. 소주잔에 소주 네. 반잔 넣고 이거 다 드시면은 물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만 먹기 감이 이거 뭐 다 먹으면 와송주가 되기는 하지만은 네. 별로 건장하지는 않고 하여튼 소주잔에 반잔 정도 드시고 또 거기다가 뭐 조금 더 맛을 맛있게 드시려면은 이 때문에 개봉하실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개봉 빵 터질 수 있으니까 캠페인처럼 예 먼저 그 냉장고에 한 뭐 빨리 하려면 빨리 드시고 싶으면 냉동고에 한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있다가 하면 되고 안 그러면 냉장고 하루 종일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드시면 이게 개봉하실 때 탄산가스가 폭발하는 일이 없어요. 대신에 탄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그렇죠. 좀 시원하게 해놨다가 이렇게 드시면은 아주 편리해요. 이거 저기 방송 우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10월 30일 날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또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벤트를 좀 다양하게 할 건데 이거를 지금 팔로우를 좀 해주셔야 돼요. 팔로우를 하시고 우리가 딱 방송을 시작하면 그 알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알림을 딱 받아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뭐 아까처럼 이거 무슨 비누예요? 라고 했을 때 딱 맞추면 그래야 이제 선물을 받으실 확률이 높지 아마 그날 2시에 해요 3시에 해요 했는데 팔로우를 안 하셔가지고 깜빡 잃어 먹으면 네, 이벤트는 호로록 날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팔로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질문을 네.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네. 하나 이벤트를 하는 걸로. 아, 모야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라이브 방송 테스트가 아니라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 중인데 와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질문을 해 주시면 정유기의 올곧은 와송 대표님이 아주 뭔가를 지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해야 예.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발로 반갑습니다.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구? 아, 그, 하천농부들, 하천에 사시나요? 스무고개 한번 해봐야 되나? 하천에 사시나요? 그러면은, 뭐, 여기 지금 저희 오셔도 될 것 같고, 아, 저희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가 당첨이 되시면 5443-4933 여기로 주소와 뭐 이렇게 택배 네. 받으실 수 있는 거 문자로 보내세요. 네. 그다음 대표님 전화번호가 010-5719-7880 7880 정유기 대표님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독을 팔로우를 빨리 눌러주시면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두 분, 한 분, 한 분 지금 구독하셨어 방금. 구독을? 구독 방금 하셨어. 예. 팔로우 지금 하셨어요. 그다음 질문을 하나 하셔야지. 질문 한번 해주세요. 질문 와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그리고 손가락 좀 움직여줘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금 배송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마루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구독을 한, 구독,
구독 지금 구독 질문 두 가지 미션을 지금 이행을 해주시면 5만원 상당의 올고든 와송 음료가 집으로 택배로 슝 갑니다. 지금 구독 하신 분 궁금한 거 댓글만 하나 써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가 뭔지를 뭐가 모르니까 궁금 안 하는구나. 와송을 한번 다시. 예? 다시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고 고택에서 나온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고택에서 나온다고. 맞습니다. 그 고택. 고택 그러니까 아주 요사이 새로운 오래된. 그 시멘트 기와에서는 안 놓고 아주 오래된 기아 지붕에서 예 오래된 기아 지붕 그 기아 지붕에서 먼지가 좀 끼고 이끼가 끼고 네. 어느 정도 애가 뿌리를 박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되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물기 하나도 없는 기아 지붕이나 바위 위에서 이게 와송이 산다는 게 저 네. 지금 와송 음료 먹고 있어요. 자, 저희가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010-5443-4933번 번호 알려드렸는데요. 거기에다가 그 김근산 대표님 주소를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왜 보냈냐면, 금화교 종자 보내드리려고요. 금화기 씨앗. 네. 금화기 씨앗을 아까 이세호 대표님이 보내달라 했는데, 대표님한테 보내드리려고. 네. 대표님, 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방송을 한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한 시간이 정말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김근산 대표님 화이팅 하세요. 열심히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구독, 예, 구독하고 댓글 써신 분, 한 분, 저희가 이제 요 댓글을 한번, 지금 미션이 뭐가 하나 남았냐면, 모얌님이 당첨되셨어요. 모얌님. 그죠? 이거 먼저 댓글은 써주셨으니까 모얌님 이거 폭죽을 올려야 되는데 빰빠밤 어떻게 모얌님한테 저희가 모얌님 우리 그 구독해 주셨죠. 그래서 모얌님은 여기 아까 전화번호에 예 네, 올라왔어. 전화번호에 주소와 네 주소와 연락처 성함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네 저희가 요거 와송 요 발효 음료 5만 원짜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이벤트로 당첨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날 저희가 이제 10월 30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색 와송 정유기 올고든 와송 음료를 1시간 동안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도 이렇게 이제 그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날은 이제 이벤트도 또 있어요. 이제 진짜 감사해 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가 비누를 그날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또 한 번 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야님 누구신지 되게 궁금하네요.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하나도 없는 기아 지붕에서 그리고 바위 위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죠. 음양 오행에 보면 금생수라는 말이 있어요. 새는 물을 만든다. 새는 물을 만든다. 네. 그러니까 네. 바위도 하나의 새로 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밤에 바위가 낮에는 바위가 뜨거워지죠. 네. 그냥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바위가 식어요. 빨리 식어요. 바위가 식으니까 바위에 갤러 현상이 생겨서 그게 물이 어느 정도 이슬이 모이겠죠. 그러면 그 밤에 이슬이 그 모인 순간에 와송이 그 물을 빨아먹고 생명을 유지해. 네. 또 낮에는 또 바짝 말라 있고 밤에는 이렇게 기아지붕이나 바위에 있는 그 이슬을 그러니까 이슬물 묻고 자라는 게 와송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죠. 그 굉장히 생명력이 그 질긴 애들이고 네. 그리고 또 바위 위에는 각종 미네랄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바위 위에 미네랄 성분을 빨아먹고 그리고 옛날 진흙을 꾼 그런 기화장 위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좋은 미네랄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요사이 와송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디는 보면은 저기 논바닥 위에서 재배를 하고 뭐 진흙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좀 끄시기에. 아, 이제, 그런 거 말, 네. 아,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님,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저 정육이 올고든 와송에 대해서, 이제 또, 이게 계속 거의 아마 반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같은, 이름. 그래서, 뭐냐면, 와송을 어떻게 재배하고 계시는지. 정육이 와송. 성함도 정유기 대표님이신데, 농사도 와송도 유기농으로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아까 와송을 재배하신 지 얼마 되셨죠? 와송을 제가 2015년부터 15년부터, 재배했으니까 지금 6년 차 재배를 하고 네. 있죠. 몇평 정도 하시죠? 와송은 한 2,000평 정도 재배를 하다가 유기농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좀그 처음에 무농약 할 때는 2,000평을 했는데 그 유기농 농사를 하면서 좀 줄였어요. 한 1,500평 정도 아, 이렇게. 1500평 정도. 예.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와송이에요. 그 상서면에서 재배를 하시는데 산 속에 있어요. 산 속에. 산 속에서 요 와송밭 2000평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송이 여기 보시면 겨울에도 이렇게 얼음 속에서, 눈 속에서도 월동을 해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와송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반갑습니다. 와, 역시, 와송 효능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좋은데. 좋죠? 네. 우리도 아, 와송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그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그 와송을 판매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제가 알고 싶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효능, 어디 어디에 좋아요. 성분, 근데 뭐뭐 여러분들 있어요. 인터넷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검색을 와송의 효능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상세히 자세히 나와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지붕, 오래된 기와 지붕 위에서 자라는 와송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유기농으로 재배를 지금 벌써, 유기 인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유기 인증서를 여기다 갖다 놔야겠다. 그렇죠. 유기 인증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 될것 유기 같아요. 인증서 저기 와송 수확은 언제 하나요? 예? 와송 수확은 언제 예, 하나요? 와송 수확은 7월부터 9월까지 그 와송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9월 한 15일 정도 되면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이 피기 꽃몽오리가 쭉 올라오고 꽃잎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한 9월 중순경에 전부 다 수확을 해서 와송 식초를 담습니다. 와송을 자연 발효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와송을 드실 수 있는 시간은 한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 한두달 정도 이렇게 드실 수가 있고 와송 생와송도 많이 드세요. 와송을 어떻게 드시냐면은 요구르트 좀 넣고 바나나나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살짝 넣고 필요하다면 뭐단거 좋아하시면 꿀을 살짝 넣고 이렇게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은 참 맛있어요. 와송은 언제 수확하죠? 아침에 수확하죠? 예, 맞아요. 와송을 이게 오전에 맛하고 오후에 오후의 맛이 맛하고, 달라요. 오전에는 맛이 아주 새콤달콤한데 맞아요. 오후 되면 좀 밍밍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와송이 하루 종일 자라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리고 이제 일교차가 크니까 밤에는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하지 않고 쉬면서 그 에너지를 예? 자꾸 대표님 뒤로 아, 똑바로 앉았어. 자세가 자꾸 아, 이게 하니까 내가 허리가 자기 일로 가가지고. 여기 라이브 우리 개그를 해도 개그를 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개그 예. 이거 봐 여기 이렇게 하니까 막 하트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6월 7월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화천 농부들이 지피지기 릴레이 팜파티라고 해요. 이제 10명의 농가분들이 있는데 그 각자의 농뭐 예를 들어서 봄에는 뭐 산마늘 농장, 그다음에 여름에는 뭐 지금 대표님 와성 때 농장. 와송. 그래서 저희가 뭘 먹냐면요. 와송
삼계탕을 먹고 힘을 1년 내내 냅니다. 그래서 그 팜파티 할 때 여름에 삼복더위 때는 일부러 와송농장에 가요. 그래서 유기농 와송을 넣고 백숙을 끓여줍니다. 그걸 먹고 우리가 이제 또 한 해 1년을 또 든든하게 네. 와송으로 백숙을 끓여보게 되면 좋은 점이 닭을 사람들이 삼들 좋아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닭의 어떤 닭 특유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와송을 집어넣으면은 닭 특유의 그 약간의 비린내 같은 게 네. 없어지고 아주 깔끔하게 맛이 됩니다. 약간 능이백숙 색깔이 나더라고요. 예예. 예. 네. 능이백숙도 이제 능이백숙을 넣으면은 능이의 그 향이 그 다른 그 잡내를 다 잡아주는 거고 와송은 자기 자신의 맛이 특별히 없어요. 자기 자신의 맛을 그 주장하지 않고. 그 달걀의 고유한 맛을 더 증가시키고 잡내만 없애줘요. 네네. 여름철에는 아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 지금 우리가 건와송이 있거든요. 예. 건와송 와송을 수확해서 말린 거예요. 예. 그거를 백숙 끓일 때 넣어. 맞아, 그렇게 해요 원래. 네, 그렇게 예. 드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건와송으로 이렇게 네네네. 하고 건와송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생와송을 하기도 네. 하는데. 건와성을 저희들은 항상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백숙 끓여 먹을 그렇죠. 준비는 네. 언제든지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와송 발효 음료를 이게 이제 유산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500ml 아니야. 요거는 500ml 한 병에 3만 원이고요. 500ml 세 병에 5만 원. 15만 원이에요. 아 여기 질문을 주셨어요. 500ml 3병인가요? 5만원에? 아니요. 요거는 이제 세트 상품으로 15만원이고, 우리가 요거 그립 라이브 생방송가가 14만원. 네. 택배 무료로 나가고요. 요게 5만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요거 500ml 한 병에 5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아, 사진이 3개 들어가 있어서 그러시는구나. 네. 그래서 500ml 이렇게 용량을 써놨고요. 와송, 유기농 와송을 유기농 사탕수수 원당으로 발효 숙성시킨 네 음료예요. 그래서 야채 샐러드에 드실 때도 괜찮고 이게 소스로 뿌려 드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고급 식자재로 알고 있는 게 발사믹 식초잖아요. 그래서 발사믹 식초처럼 네 아 이제 다 맞아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희가 얼마큼씩 먹나요? 제가 이제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식사 전후로 네. 식사 전이나 식후 어디에 먹어도 좋은데 네. 뭐 여러 가지 그 위염 위궤양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식후에 드시는데 한 30ml 그러니까 소주 잔으로 반잔 정도. 그 소주 반잔 소주를 반잔 드시는 게 아니에요. 소주 잔에 반잔씩 네. 이렇게 드시면 돼요. 네.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되고 네. 또 뭐 여유가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다 드셔도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비누를 한번 드려볼까요? 추첨을 해서 예. 네. 한번 추첨 한번 하시죠. 이원하님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삼척 계시는 분인가요? 궁금해요. 나가셨나요?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실까요? 이원한님이라고 계시는데 계시면은 뭐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계시나?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냥 깜짝 이벤트로 뭔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계시는 분 잠깐 댓글 좀 써주실래요? 저 있다고 예. 여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무 뭐 일을 쓰든지 댓글 한 번씩 이렇게 쭉 날려주시면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요? 아 네네네 누가 제일 빠르지? 권진택님, 이원아님 관행농으로 관행농으로 재배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관행농으로 재배하시는 대부분 뭐 유기농으로 말씀으로는 유기농으로 재배한다고 하지만은 네네, 네. 유기농 인증을 네. 받고 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그렇죠. 유기농 예. 인증까지는 예. 사실 지금 마이스터 대학도 다니고 계시죠. 예. 노업인 마이스터 대학 친환경과를 다니면서 네. 그 쉽지 않아요. 네. 대부분 아마 다들 유기농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또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과 유기농으로 재배한다라는 예. 것과는 다르고
지금 이제 올고든 정육이 와송 음료는 정육이 대표님이 재배하시는 와송은 네 이렇게 지금 무농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유기농 인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원하님께 네 저희가 이벤트로 아 권 선생님도 좀 빠르긴 하셨는데 지금 두 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님은 어디 계시는 분인가 혹시 네 삼척 계시나요? 짝짝짝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비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삼척 제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그, 적은 오세요. 네. 나중에 또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아 충남이시군요. 아 반갑습니다. 네 누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공주 계시나 보다. 나태주님의 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저 공주에 갔었거든요. 나태준 시인님 만나고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님도 궁금하시네. 그리고 삼척에서 이렇게 방송하실 때도요. 지금 그 회원님들 같이 이거 좀 서로 같이 댓글도 써주시고 질문도 주셔야 이 방송하시는 분이 긴장도 좀 덜하시고. 네, 서로 이제 소통하는 방송을 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갈 것 같아요. 지금도 답변을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생기가 도네요. 그렇죠. 네. 혼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네. 이야기하다 보면 상당히 멋쩍은데 네. 이렇게 반응이 보이니까 네. 훨씬 더 기운이 나네요. 네, 네, 네. 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네. 벌써 이제 56분이라는 시간을 이제 소비했거든요. 아마 방송을 하는 거는 45분 5분 정도? 네, 네, 45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꼭 구독 네 해주시고요. 권 선생님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삼척 계시는 분들 저기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그 삼척으로 저희가 금화규 종자랑 비타민 비누랑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모얌님 모얌님은 따로 아 모얌님도 삼척이시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모얌님 누구세요? 삼척 아니세요? 혹시 아니신가? 아니 택배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요. 네. 모얌님 어디 계시는 분일까? 일단은 삼척에 계시는 분이라고 주소 오면 저희가 받아보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은하님께서 질문한 네. 게 관행. 이은하님 우리 조합장님이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이은하 어디 삼척 네, 조합장님? 네. 와송을 관행으로 재배하시는 분도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부분 유기농으로 하실 겁니다. 네.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좀 그래서 까다로워서 안 하고. 네. 그럴 뿐이지 아마 대부분 그 유기농으로 네.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맞아요. 최소한 네, 거기에 네. 있단 예.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삼척도 우리보다 먼저 방송하시는 29일 방송이신가요? 좀 재밌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이제 우리끼리 지금 방송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재밌게 하시고 조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은쌤님하고 조병주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31일날 마지막 날 하시는구나. 네. 제가 폭풍 댓글을 써드리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네. 다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다은 선생님 여기 삼척에 많이 들어와 계세요. 삼척 강선홍 회원분들 많이 들어와 계세요. 저희 그 농업기술원, 네. 아, 2시부터. 네. 저도 그, 구독 빨리 해놔야겠다. 구독하고 알림 해놓을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이벤트로 한 분, 두 분 지금 해가지고 저희가 와송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아, 네. 다은 선생님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이 하트도요, 계속 눌러도 되는 거 아세요?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그 계속 놀, 저희도 계속 눌러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수가 쌓여요. 맞아요. 아쉽네요. 그 개수가 쌓이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도 그 약간 그 레벨이 달라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트가 막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요. 하트, 그렇죠. 네, 살아있는 것막 같아. 159, 막 200, 막 245. 오, 감사합니다. 막돈안 들어가는 거 많이 해주세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죠? 네. 다음, 하트 계속 주셔가지고 방송을 못 끊겠어요. 아, 재밌네요. 저 지난번에 한번 혼자 할 때는 되게 심심했었는데. 완전히 정옥순 네. 대표하고 정유기 대표가 서로 네. 남매 같아 아, 우리 이러니까 진짜 같은 그 정씨야. 같은 정씨의 이름도 그 정씨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희도 방송할, 다음에 방송할 때 저희 이거 엄청 많이 눌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도 구독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권쌤 그 거기 그 URL 보내주세요, 한번. 저희 쪽에.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네. 안녕하세요. 네. 연장하세요? 연장할까요? 저 저녁도 안 먹고 아직 퇴근도 안 했어요. 지금 몇 네. 시죠? 보내주시면, 8시 반 돼가고 8시 있습니다. 반? 네네. 연장하죠. 뭐. 아니, 연장은 뭐, 연장은 어렵지 되는데, 근데 않아요. 뭐 질문, 궁금한 게 있어야 뭔가 네. 이야기를 맞아. 해주는데, 네. 예. 다음 뭐, 쌤님, 네. 와송이 뭔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와, 또 뭐, 702까지 올라갔어. 예. 네. 네. 아, 하트 뿅뿅. 예.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네. 발효시키는지, 또 뭐, 이렇게. 오늘 와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 저희가 부탁을 한번 드리자면, 와송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대표님이, 예. 제대로 이제, 어떻게 재배하고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어때요? 네.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 있는 분들이. 발효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대요. 아, 네. 그래요? 발효는, 발효는, 네. 9월 15일경 정도 이전에 꽃이 피기 직전에, 꽃몽울에 맺히고 꽃이 피기 직전에, 사탕수수 원당, 유기농 사탕수수 유기농 원당. 네. 사탕수수 원당을 서로 버무려요. 네. 그 퍼센테이지는, 뭐, 자기 단걸 좋아하면은 약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네. 뭐, 이렇게 단걸 싫어하면 네. 덜 넣어도 되는데, 대략 한 와, 1000개. 20, 한 20, 한 5%에서 한네. 35% 사이 정도, 네. 자기 기호에 따라서 버무려서 넣어서, 이렇게, 발효가 가장 적절한 온도가 25도에서 32도라고 하는데, 네. 약 32도가 가장 잘 되는 것 아, 같아요. 와송은 종류가 얼마나 되지요? 아, 맞아. 와송이. 네. 예, 와송 종류는 네. 현재 인터넷에 보니까 여섯 종인가 일곱 종이 있다 네. 그러는데, 현재 뭐 자색 네. 와송 무슨 여러 가지인데 식용으로 쓸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이솔, 그 다음에 색상에 의해서 분류할 것 같으면 약간 청색 와송이 있고, 그 다음에 자색 와송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연화 와송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관상용 와송도 있고. 네. 보통 이제 연화화성 같은 경우는 화분으로 이렇게 예. 관상용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예, 꽃이 그게 이제 연화 와송. 장미처럼 예뻐서. 예, 장미처럼 그런 와송, 연화 와송도 있고, 네. 또 그하고 약간 다른 또 연화 와송도 있고, 여러 네. 사람들이 키우면서 자기 이름을 그냥 막 붙여가지고, 그렇죠. 잘 쳐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네. 저는 하여튼 여러 와송 중에서 자색 와송만 재배를 하고 근데 있어요. 자색 화성은 이렇게 꽃 줄기부터 이렇게 다 화성이 자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죠? 어릴 예. 때부터 이렇게 다 자색 와송으로 되어 그러니까 있어서, 얘네들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네. 자색이 많이 띠고, 햇빛을 덜 받으면 자색이 약간 옅어지기도 맞아, 해요. 네. 근데 하여튼 햇빛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재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색으로 변한답니다. 2천여 평 정도 되는 유기농 자색 와송 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기 예쁠 때가 한 7, 8, 9월?
제일 예쁠 때가 네. 꽃이 피기 직전이니까 한 9월 1일부터 한 9월 15일까지고 네. 한 7월 말부터 그래도 볼만해요. 네. 7월 말부터 예뻐요 네. 아주 그래서 네. 꼭 그때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7월 말 모습이 이 요거. 네. 7월 말 7월 말 여름 전경이 이렇게. 요거는 제가 다음에 사진을 한번 이렇게 이게 2,000평 정도 되는 와송밭이에요. 네. 이렇게 풀을 일일이 이렇게 네 뽑아요. 이렇게. 신기하죠. 네. 와송 농사의 절반이 그 풀뽑기. 제일 힘든. 와송 농사의 절반이 풀뽑기가 아니라 유기농 농사의 절반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렇죠. 네. 힘들어요. 물론 농부들도 뽑아야 되지만은 네. 또 바쁘면은 한참 자라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풀 뽑는 인건비가. 안 치고 예. 친환경으로 재배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뭐 좋은 상품 만들고 예. 그다음에 자연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예. 또 동물도 그렇고 다 아, 막 하트가 막 올라가니까 너무 저 오늘 잠 못 자겠는데요. 하트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네. 네, 오늘 이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참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마지막 날, 삼척 많이 많이 화천분들이 응원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막, 네, 퍼 날라 드릴게요. 예,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안 좋아서리 문자 보냈는데, 방송이 안 좋아서리 문자 보냈는데 그게 뭐지? 네 모얌님은 문자 왔을 거예요. 예. 네. 저기 주소 보내주시고 꼭 예. 보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얌님이 여기 자세화송 5만원짜리 한 병 네, 상품으로 받으십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먹던 거고 예. 잘 들어있는 거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야, 선생님도 얼른 퇴근하세요. 네. 오늘 아까 저기, 현장 견학 갔다 오신 거 사진 잘 봤습니다. 네, 안녕. 예. 여기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야님, 이거 딸 때 저기 냉장고에 하루 넣어놨다가 이게 개봉하세요. 네. 쉬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